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쉬는 날인데 그냥 비도 오고 뭐 그래서 사무실에 좀 나왔어요. 사무실에 나왔다가 머리도 안 감고 와서요. 모자 쓰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나왔다가 우리 파이체액을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기 뭐냐, 내일 다시 전화 달라고. 오늘 저희 이제 휴일이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한200몇개 정도 되는 거로 이제 토큰 해서 이렇게 좀 우리 뭐 파이챗이나 파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렇게 하신 분들 토큰도 좀 주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지냐, 그래서 90%는 락업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쓸수 있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처음에 파이코인 뭐 누가 해준 거냐? 뭐 사람 의심하는 건안 좋, 안, 안,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뭐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핸드폰 바꾼 적 있느냐? 뭐 그런 기본적인 거몇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비밀구절은 제가 카카오톡에 잘 저장해 뒀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잘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밀구절은 반드시 손으로 써서 갖고 있지, 온라인상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게 기본인데, 뭐,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은 뭐, 얼마든지 뭐, 다 자기가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은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하고 뭐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아무튼 그런 전화를 받아서 내일 한번, 기술적인 게 있으니까 내일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파이코인 비밀구절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코인, 이두 개의 코인도 성공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더리움 뭐 이미 성공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파이코인도 그렇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어차피 모든 코인 IOC는 전 세계가 아직 안 되잖아요. 뭐 파이코인 상장 언제 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ICO 상장이 되는 코인이 뭐 거진 없잖아요. 거진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이 정말로 참 모든 게 이렇게 뭐한 30년 동안 그렇게 로맨스 블루스를 당기던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 또 중국하고 아프리카, 또 중국하고 중동, 뭐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좋은 것 같다가 조금 이상,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바이든 대통령 진영, 여러 가지 세상이 정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US 달러로 대표되는 유로, 뭐 차이나 위안, 일본행,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종이화폐 시대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열었죠. 파이코인은 뭐 틀림없이 이제 미래화폐의 주축을 이루게 되죠. 파이코인하고, 저보고 만약에 파이코인하고 또 다른 어떤 코인이 주축이 된다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을 꼽겠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주요국 가상자산 공개 ICO 규제 상황을 보면요. 한국은 2017년도 9월 이후에 전면 금지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ICO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기존 법률을 적용 확대를 해서 ICO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이런 데는 ICO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갖고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뭐 벨라루스 같은 뭐좀 이상한 나라는 뭐 이런 거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거진 유일한 우방, 북한도 요즘 뭐 우방 비슷하게 되지만 아무튼 ICO 규제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중국도 홍콩 빼고 이제 한국처럼 이제 ICO가 전면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 뭐 파이코인 상장 뭐 이런 거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언제 될 건지, 언제 파이코인이 상장 될 건지는 다른 코인은 밝히지 않았는데 파이코인은 밝혔죠. 언제? 환경이 이 환경과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면 오픈네임넷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ICO가 이제 되겠죠. 로드맵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유일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증권회사가 하는 IPO랑 ICO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IPO를 하게 되려면 뭐 3년간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회계 감사 기준이라든가 주주들한테 뭐 하게 되면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도 갖고 배당권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근데 ICO는 그냥 백서 하나 갖고 덜렁 해가지고 하면 뭐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망하는 거고 이런 엉망진창 ICO에 대한 거를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는데 마치 ICO는 IPO처럼 정말로 그렇게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모르니까 오 하면서 있었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규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지금 아직 파이코인 상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당연히 니콜라스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파이코인은 뭐 가격 상승 뭐 이게 1000불 간다, 10000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심하게 되면 파이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못 따라잡죠. 왜? 가치 저장 수단은 될수 있어도, 교환 가치와 이런 장부에 기재하는 데큰 문제가 있으니까 화폐 혁명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두고, 미국의 달러처럼 뭐 움직이긴 하지만 막한달 사이에 뭐세 배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로 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두 개의 코인도 성공한다. 파이코인도 성공하죠. 근데 파이코인으로 대박 날 사람들은 채굴자들이 아니다. 채굴자들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채굴자들 중에서 이제 뭐그 중에서 개발자도 나오고 그 중에서 유틸리티 이용자도 나오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코어팀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 블록체인 상에서 지금 이제 앱을 만드는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생태계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코어팀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속 지금 뭐 해커톤 대회도 하고 니콜라스 부부가 여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파이오니어들의 성실한 노예가 되려고. 파이오니어들의 성실한 머슴이 되려고. 파이오니어들을 지배하는 뭐 이런 어떤 거대한 고래가 돼가지고, 야, 니네 내가 만들어준 코인 채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자기 코어팀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고 보면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을이라 그러면 을의 을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파이 브라우저상에서 이렇게 돈을 들이고 개발자 유치하고 뭐 개발 홍보대사 만들고 하면서 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 파이 브라우저, 파이 빌드 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SDK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일에 같이 해서 뭐를 해갖고 쭉 해서 지금 이 현재 뭐 현재 한 5,500만, 6천만, 7천만 되지만 지금 이제 개발자들을 자꾸 모아갖고 이 생태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는 이거 안 하잖아요. 다른 암호화폐 이거 하는 애들 거진 없잖아요. 생태계를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장에서 승부를 볼라 그러지. 그게 어떤 효용 가치가 넓게끔 하려고 애쓰는 데가 없잖아요. 널리 분산시켜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이지. 얘네들처럼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의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개발자들, 파이 결제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파이 브라우저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나중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파이 코인으로 대박 날 사람들은 파이 결제 매장 하시는 분들, 파이 상품몰 이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파이 유틸리티,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뭔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거죠. 뭐잘 아시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자 되려면 장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농업도 좋고, 어업도 좋고, 광업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부자들은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조나 상업 쪽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뭐, GDP라는 것도 뭐예요? GDP라는 게다그 부가 가치를 계산하는 거지. 부가가치 없는 원, 뭐, 농산물이나 원 수산물이나 원 광물이나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의 진정한 교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게 되려면 이 개발자들이나 상품 몰 하시는 분들이나 결제 매장 하시는 분들이나 파이 유틸리티에서 화기 브라우저 활동하시는 분들의 머슴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요.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주인과 노예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죠. 대부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주인은 계속 시키지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코어 팀이 주인이라고 보면 지금 파이 생태계에 결제 매장 하시는 분들은 노예라고 보면 뭐 좋은 의미의 노예니까. 그래서 결제 매장 만들고 뭐 상품몰 만들고 NFT 만들고 게임 만들고 채굴하고 지금은 파이오니어 이 5,500만 파이오니어가 니콜라스 부부를 위해서 지금 나중에 이름이 나면 우리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나는 거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큰 부자가 되죠. 이게 뭐 이러다가 윗사람들은 대부분 윗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회사 오너 하다가 밑에 경리부장한테 회사 뜯긴 사람 되게 많죠. 왜 그러냐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이용당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고 종업원은 머슴인 줄 알았는데 머슴이 자꾸 보니까 주인은 하나도 모르고 머슴은 많이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의 위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주인의 위죠. 일을 더 많이 아니까. 자금의 흐름도 더 많이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주인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게 되죠. 이러면서 주인과 노예가 바뀌는 거죠. 반면에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어야지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주인은 자기가 노예의 노예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를 모르고, 영원히 자기는 주인이 되고, 노예는 영원히 노예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뒤집히는 거죠. 이게 역사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은요, 이 파이코인 하는 이두 사람, 이두 회사들은 니콜라스 부부도 지금 사실은 파이오니어들의 머슴이나 노예 같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그 부인이 기술자니까. 이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뭐,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는지 뭐, 아무튼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은 비탈릭 부테린이 오너지만, 오너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밥도 못 먹고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하고 니콜라스 부부는 헤겔의 역사 철학에 나오는 것처럼 노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김치코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한국의 김치코인 중에 그런 거 없어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증발해 버려 갖고 노예의 노예가 돼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체적인 힘으로 지금 디지털 금이라는 거로 해서 시장에 의해서 평가받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저렇게 올라갔죠. 상장은 예전에 했고. 그런데 그런 지금 현재로 ICO에 대해서 그렇게 각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의 갈등에 있는 이런 전환기, 변환기에 지금 계속 아닥하고 노예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헤겔의 역사 철학의 변증법을 보게 되면 이런 게 결국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중에서도 지금 채굴자들, 이거 나 지금 뭐몇개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 되면 얼마 될 거야. 이런 분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지만 또 늦게 시작했어도 이분들이 파이 상품몰, 파이 결제 매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다른 파이오니어들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파이오니어들 지금 뭐 제가 정말로 저뭐 김영진 선배라든지 워커힐호텔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우리 커피 도사님이라든지 기동 0616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로 자기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 그냥 찾아가서 고쳐주고 찾아가서 바로잡아주고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머슴에 머슴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번다고요. 이거는 뭐 그게 역사 철학, 법 철학의 대가고 이제 뭐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프로비던스. 또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파이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대박나고 파이코인으로 대박날 사람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무엇인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은 지금 어차피 전 세계가 아직 지금 법률 자체와 규제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말만 ICO라 그러지, ICO와 지금 US 달러로 대표되는 현 화폐 체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IPO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저질 수준이다. 그게 아무것도 모를 때한 10년간 훌라닥거리면서 해먹었지만 더 이상 해먹기는 힘들다. 이게 정치인들한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다들 정말 잘 되시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비밀구절 잘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보관하시고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저장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